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도그TV의 팩트체크! 오늘의 사연! 남자친구가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말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여자친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살을 뺄라니? 야, 너가 뺄 살이 어딨냐? 야, 안 빼도 돼. 그냥 먹어. 이렇게 먹으라고 자꾸만 꼬시고 또 그 말을 믿고 안 뺄라고 하니까? 어? 자기야, 근데 오늘 왜 턱을 하나 더 가져왔어? 집에 새로 샀어? 이럴 것 같으시죠? 지금부터 저희가 이 남자의 머릿속을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자친구가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된다는 말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진짜로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거의 모든 남자친구들이 이 생각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엔 너무 예쁘고 완벽해서 살 뺄 필요가 1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뺀다고 해봤자 며칠을 못 갈 거라는 걸 남자친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변명거리를 미리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팩트 체크! 절대 그 말을 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건 지금 이 상태가 좋다는 거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상태도 좋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살이 아무리 쪄도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매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여자친구들이 봤을 때 남자친구가 막 어느 순간 막 배가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막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아. 그리고 막 머리도 막 이상하고 이렇게. 안 돼, 나 앞머리 깎아 안 돼. 머리도 이상하고 옷도 막 이상한 거 입고 다니면 정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이 찌고 안 찌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자기 관리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심? 자, 두 번째, 예뻐질까봐.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살 빼서 더 예뻐지면 어떡하지? 나보다 잘생긴 다른 남자들이 막 들이대고 벗어달라 그러면은 어떡해. 뭔가 지금 이 상태가 나는 제일 평화롭고 행복한데 여자친구가 더 예뻐짐으로써 내가 불안하게 될까봐 그러는 거죠. 살을 굳이 빼지 않더라도 이미 내 눈엔 너무너무 예쁜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세 번째, 나도 못 먹게 하니까. 여자친구가 다이어트하면 어때요? 예민해요. 예민하죠. 그 예민한 사람 옆에서 나 혼자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단 말이에요. 여자친구의 다이어트 이꼴 나의 강제 다이어트가 되기 때문에 그냥 평화롭게 같이 먹고 싶어서 하지 말라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건 팩트입니다.